지난달 불거진 청주교대 남학생들의 SNS 단체 대화방 성희롱 사건 이후 이 또 다른 대학교 단톡방이 폭로됐습니다. 이번에는 충북대학교 남학생들이 같은 수업을 듣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교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대학교 교내 게시판에 붙은 대자보입니다. 성희롱 피해 주장 여학생들이 당신도 성폭력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쓴 글로 가해 남학생들이 주고받은 단톡방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특정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퇴폐업소 에이스 같다는 등 표현으로 외모를 평가 비하하고 심지어 어떤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싶다는 발언도 수차례 나옵니다. 피해 학생들은 일면식도 없는 남학생들로부터 같은 수업을 듣는다는 이유만으로 수개월 동안 모욕적인 성희롱을 당해왔다며 대면 사과와 학교 측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그 피해 학생들을 만날 수 없도록 이렇게 잘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엄중한 처벌을 좀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학교 측은 부랴부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교양 수업을 듣는 같은 학과 1학년 남학생 17명이 만든 단톡방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학 총학생회도 가해 학생들의 해당 수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피해자들과의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신속하고 빠르게 사건을 조사해서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학교 측은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재학생 상대 전수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